대한님 넥스트하이 1420원에 사셨다고요? 1420원이요? 네. 차트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매집하는 부분인데 제목을 좀 한번 볼게요. 자산 대비 21%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시총은 967억짜리 외국인 회사인데 리그레이스님이 네. 회사가 안 좋아도 안 가고 돈만 해도 안 가고 적자, 어렵네요. 적자. 아,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래. 아마추어라서 그래요. 주식의 네. 초보죠. 주식의 초보니까 주식의 이해력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좀 최소한 몇 년을 해야 약간 제로애니님이 하락장이라. 네. 제로애니님이 더 내리는 거예요. 제로애니님이 그냥 들고 가셔요. 부채 비율이 30%, 유보율은 1300%. 회사에 제로애니님이 하락장 핑계로 개인들 물량 더 뺏으려고요. 돈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네요. 네. 그다음에 부채율이 371억, 자본총액이 1197억. 그래도 회사에 일단은 적자는 있어도 돈은 있는 회사니까 한번 붙어보죠. 네, 대한님. 대한님 이거 얼마에 사셨죠? 1420원. 네. 잃었죠. 버티면 땁니다. 따니까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여길 줘보세요. 1700원. 1700원 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요. 네.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2700원, 3000원이잖아요. 2700원대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네. 체크해 줄 테니까요. 이 실적만 좋으면 이 앞자리를 뚫고 가요. 얘는요. 3020원을 다시 뚫고 갔는데 일단은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대항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기서 보고요. 이 친구는 지금 주식을 지금 매어해집 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나중에 힘이 얼마만큼 쓸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좀 힘이 셀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만 이렇게 보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싸우자고요. 자, 문의를 그때 다시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